자, 오늘 이제 미분 적분해가지고 적분할 건데, 이제 그 전에 치환 적분법을 좀 알아볼게요. 예를 들어서 x, ln 제곱해야 dx, 이걸 적분해자. 지금 이걸 어떻게 되냐면은, 지금 변형해야 되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변형하냐, 치환 적분을 변형하는데, 이거를 이 함수를 지금 잠깐 분리해보면요, 잠깐만요. x분의 1 해가지고 ln x제곱을 할수 있잖아, 그죠? 그럼 이걸 잡으니까 미분에서요, 뭐를 미분하면 이게 나오, 뭐에 나오는 거죠? ln x를 미분하면 이게 x분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ln x를 미분한 것이 x분이잖아요. 미분되기 전에 함수를요, 다른 변수로 볼게요. 그러니까 ln x를 t라는 변수로 치환해줘요. t가 싫으면 다른 변수라도 되고. 그럼 이거를 이제 적분을 잡으면요, t라고 놔줄 거예요. 그럼 t를 놔주면 이걸 적분하는 거죠, 기호니까 적분하라고요. 지금부터 이거는 x로 해서 적분하잖아요. 그럼 이거를 t의 변수를 막 바뀔 수 있으니까, t의 변수를 이제 바꾸기 위해서 이걸 이제 t라 놔줘요, t. 그죠? 그럼 빠지는 함수가 이제 t의 제곱이잖아. 이게 t니까 이게 t의 제곱 빠졌어요. 그럼 이제 모양이 어떻게 되죠? 지금 이게 사라지게 되죠, 그죠? 나머지 어떻게 되죠? x분의 1밖에 안 났잖아. x분의 1 곱하기 dx잖아요. 해봅시다. 하여튼 곱하기, 이게 dx거든요, 곱하기거든요. 이걸 지금부터 이제 t의 변수를 바꾸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면, 이제 여기서 양변을요, 각 변수로 미분해야 돼요. 원래 양변을 x로 미분한 다음에 이렇게 곱하는 건데, 뭐 빨리 하려면은 여기 x에 대한 식이잖아. x에 대해서 지금 미분하면 어떻게 되죠? x분의 1이잖아. x분의 1을 해가지고 dx를 하면 됩니다. 이게 x분의 1 dx잖아요, 이게 미분하면은. 하여튼 이게 하나의 방법이긴 한데, 이제 이걸 어떻게 되죠? 그럼 t식이잖아요, 이걸. t를 미루면 어떻게 되죠? 1이잖아요, 그죠? t로 미분했으니까 dt 다시 곱해서 dt 1 dt 이렇게 나와 있는 거야. 그러면 이 모양에서는 어떻게 되죠? 이 dt. 그래서 x분의 1 곱하기 dx가 dt로 바뀌어요. 바뀌면서 이제 표현이 어떻게 되죠? t로 적분하는 식으로 바뀌는 거죠. x의 적분이 t의 적분을 모양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ln x를 어떻게 되죠? 다시 해가지고 ln x의 제곱이잖아, 그죠? 이제 완전히 이제 x의 변수가 전부 다 t의 변수로 바뀐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치환이라는 건요, 사실 다른 거로 대치시켜가지고 그 치의 변환시킨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공식으로 변환시킨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지금부터 이거 t로 변수를 해가지고 t로 적분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t에 x가 아닌 t니까 t의 3승 3분의 1이네, 그죠? 그럼 이게 적분이 되는데요, 처음에 주어진 식이 x에 대한 식이잖아요. 그럼 x로 환원을 해줘야 되거든요. t가 뭐죠? ln x 나왔죠. 그럼 그냥 그대로 환원해주면 돼요, 3승이죠. 치환 적분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변형해준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